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버워치2에서 한 달 뒤에 다가올 시즌2 패치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10월 29일 오버워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버워치2 영웅 밸런스에 관한 개발진의 Q&A가 있었습니다. 오버워치2의 리드 히어로 디자이너 알렉이 유저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 어떤 질문과 답변들이 있었는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1시즌 중반 패치는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의 시즌에서는 시즌이 시작되면 4주 뒤에 중간 패치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주요한 패치들도 있을 예정이고요. 이번 패치 역시 더 빨리 적용하고 싶었지만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4주마다 밸런스 패치가 된다는 것인데 이보다 빠른 밸런스 패치는 오히려 적응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딱 적당한 주기인 것 같죠. 두 번째 질문, 시즌2가 다가옴에 따라 영웅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특히 둠피스트에 대해 많은 피드백을 듣고 있습니다. 둠피스트는 베타에서 슬로우 효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고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파워블록과 강화된 로켓 펀치입니다. 소전의 경우에는 마스터 티어 이상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영웅이지만 티어가 낮아질수록 생각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티어에서 소전의 능력을 약화시키면서 저티어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티어에서는 사기 영웅이 저티어에서는 똥챔인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밸런스 패치가 정말 어려울 것 같죠. 세 번째 질문, 우리는 메르시의 버프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플레이 메이킹과 관련하여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저들은 여전히 메르시의 새로운 슈퍼점프 움직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약간의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혹시 시메트라나 모이라를 리메이크할 계획이 있나요? 시즌2에서 시메트라는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모이라의 경우 많은 유저들이 모이라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있어서 기존 스타일을 깨지 않는 선에서 유틸리티 패치를 원합니다. 몇 가지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모이라의 리메이크는 너무 오래전부터 들려오던 이야기라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은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바뀔런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현재 딜러들의 패시브는 특정 영웅에게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위한 패치를 고려하고 있나요? 시즌2 변경점에서 딜러들의 패시브 패치는 1순위입니다. 패시브 패치에 따른 딜러들의 변화는 조금 더 지켜보는 순차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딜러가 영웅폭이 가장 넓다 보니 적절한 밸런스의 패시브를 찾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원탱의 에서 레킹볼 둠피스트 정커킹이 현재 매우 약하다고 느껴지는데 버프할 계획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둠피스트의 경우 더 강력한 펀치가 될 것이고 정커킹의 경우 효율성과 팀 전체의 유지력에 관해 고민 중입니다. 더불어 레킹볼 역시 살짝 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로드오그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 키리코와의 조합이 괜찮다고 생각하여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현재 바스티온은 오버워치 1에서보다도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패치 계획이 있나요? 바스티온의 경우 버그가 눈에 띄었지만 유저들은 그것들을 여전히 피했습니다. 약간의 변화를 줄 의향은 있지만 우선 바스티온 궁극기의 딜레이를 줄여서 더 효과적으로 맞추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현재 트레이서는 더 이상 타겟에게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 약하다고 느껴지는데 트레이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트레이서는 메타로 인해 다른 영웅들에 의해 가려져 왔습니다. 시즌2에서 변화가 다가올 때 트레이서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트레이서를 다시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Q&A 내용이었는데요, 참고로 처음 두 개의 질문 밸런스 패치와 관련하여 진행한 라디오에서 발췄고 나머지 질문은 Q&A 댓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의 시즌이 시작되면 4주 뒤에 밸런스 패치가 있을 것이고 시즌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패치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남은 시즌2 패치에서는 딜러들의 패시브, 비주류 탱커들과 딜러들의 버프, 소전의 너프 정도가 현재 언급된 부분이고요. 이외에도 추가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전 또 다음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요 봐.